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정유미입니다. 40살이 넘은 분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위내시경 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도 이렇게 스크리닝 검사를 하면 위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식품 알레르기 검사인 마스트 검사는 이런 건강검진 항목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으면 미리 검사를 할 필요가 없고 또 검사 결과가 양성이더라도 식품 알레르기로 진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임신인지 아닌지 검사 결과로 알 수 있는 임신 테스트와도 달리 마스트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와도 그것으로는 식품 알레르기라고 진단할 수 없습니다. 식품 알레르기에 대한 기본 진단 검사는 그 음식에 대한 특이 IgE 항체를 확인하는 혈액 검사나 피부 반응 검사입니다. 그중 피검사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의심되는 식품에 대해서만 하나씩 정밀하게 검사하는 캡 검사와 수십 가지를 한 번에 보는 마스트 검사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서 확인하는 경우 캡 검사가 추천됩니다. 캡 검사는 항목은 최대 12개까지만 할 수 있지만 그 정도로도 주요 식품 평가에 충분하고 각 항목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반면에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마스트 검사는 항목 하나하나의 정확도가 높지 않고 특히 식품 항목은 신뢰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든 증상이 없는데 스크리닝 목적으로 미리 검사를 하는 것은 정말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 IgE 항체는 우리 몸이 실제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 음식에도 과민하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특이 항체가 있어도 실제로 식품 알레르기가 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 아기에게 아토피 피부염이 있어서 아니면 엄마나 아빠가 갑각류나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다고 혹은 형이나 언니가 계란 알레르기가 있다고 미리 검사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보는 마스트 식품 알레르기 검사를 하면 결과에 양성으로 나오는 음식들이 꽤 많이 나오곤 합니다. 그래서 원래 잘 먹고 있던 것이나 또 앞으로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음식인데도 수치가 높게 나왔다고 그때부터 아예 안 먹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아기에게 득이 아니라 해가 될수 있습니다. 검사에서 양성으로 나온 것은 그 식품에 대한 IgE 항체가 있다는 것이지 그것을 먹을 때 식품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욱이 가족력이 있거나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고위험군 아기는 식품 알레르기가 없어도 이런 검사에서 위양성으로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먹던 음식을 오래도록 금지하거나 먹여보지도 않고 제한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과 두뇌가 발달해야 할이 중요한 시기에 영양 결핍이 생기고 또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경우는 영양이 부족해서 증상이 더 악화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편식이 새로 생기거나 더 나빠지고 급식이나 외식도 편하게 못하면서 정작 식품 알레르기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는 잃는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검사하는 마스트 검사를 스크리닝 목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해가 될수 있습니다. 마스트 검사는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질병을 알아내는 스크리닝 검사가 아닙니다. 양성이면 임신이라고 알수 있는 임신 테스트와도 다릅니다. 마스트 검사 결과만으로 아이들 음식을 함부로 제한하지 마세요. 참고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는 식품 알레르기 의심 환자를 평가할 때 수십 가지를 동시에 검사하는 IgE 패널 검사를 사용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길지 않아서 전문을 번역해서 올려드립니다. 미국 알레르기 천식 면역학회에 의사와 환자가 질문하는 10가지. 의심되는 IgE 음식 알레르기 병력이 없으면
식품 IgE 검사를 하지 마십시오. 음식에 대해 잘못 혹은 임상적 관련 없이 하는 알레르기 검사 결과로 양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분별한 스크리닝 검사로 인해 부적절하게 음식을 회피하게 되고 의료 자원도 낭비됩니다. 특정 식품에 대한 IgE 검사는 그 음식을 먹은 다음 IgE 매개 반응에 맞는 징후나 증상 병력이 있는 경우에 해야 합니다. 음식 알레르기에 해당되거나 의심되는 병력이 없는 경우 IgE 검사를 할 때 양성 반응이 자주 나오지만 임상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를 한다면 의심되는 식품만으로 한정해서 해야 합니다. 특정 식품에 대한 IgE 검사는 음식 알레르기에 해당되거나 의심되는 병력이 있을 때 진단적 효용성이 있습니다. 해당되거나 의심되는 병력이 없는데 미리 검사하는 경우 식품 알레르기일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피부 검사나 혈액 IgE 검사 결과가 양성이라고 해서 식품 알레르기라고 진단할 수 없습니다. 특이 IgE 피부 검사나 혈액 검사는 민감도가 우수하고 음성 예측도는 높으나 특이도가 낮고 양성 예측도가 낮습니다. 식품 알레르기 추정 사례 중 50 내지 90%는 IgE 매개 식품 알레르기가 아니고 식품 불내성이거나 음식과 무관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수십 가지를 한꺼번에 식품 알레르기 패널로 검사하면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온 식품에 알레르기가 있다고 잘못 판단하여 그 음식을 제한하도록 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음식을 먹어본 적도 없는 아이에게 마스트 검사로 식품 알레르기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확인하기 위해서 스크리닝 검사로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